정자 앞에 계신 줄 알고 저기서 여기 있다가 다리를 보니까 다리에 계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아, 북산부까지 오늘 몇 시 들어오실 거예요? 시 갔다가 북산부까지 갔다 오면은 한 9시 반에서 10시쯤 될 것 같은데요. 어, 금방이네. 여기 해보니까 여기서 체크할 수, 아니, 챌린지 필드 찍고 오면 딱 100km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용호 씨가 시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용호 안 된대요? 아니 그러니까 좀 늦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좀 빨리 출발해서 갔다 오자고. 아, 용호 온대요? 예. 네. 어, 오늘 소별로 처음인데요. 가시죠. 예, 네, 이거 연습팀 하려고 지금. 잘 부탁드려요. 자, 패스를 필요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스티키바만 달고 나가요. 그러려고 지금. 그냥 그걸 딱 그만 달면 그냥 그게 스티키죠. 자도도 드릴 쓰게 하는 거였군요. 네? 자전거 드릴 쓰게 하는 거였어. 아, 이거 진짜 춥네요. 오늘 따뜻한 어제랑 오늘 하늘에 안 뜬 것 같아. 네, 맞아요. 어저께도 아, 비 오면 미끄러울 것 같아요. 어디요? 저기 길. 네, 뭐 비오는 날 살림 있어 보기를. 거기 수장원까지 몇분 나왔대요? 왔다 갔다 하니까 30 지금 아까 수장원 가고 30 해준 놈. 이놈 새끼 한 번을 일치본 적이 없어. 아, 기변 하고 싶어서 엄청 뭐가 땡기는데. 리얼로리야? 네, 그 뭐. 그냥 아예 TT가 낫겠네요, 저희. 아니, 망가져서 TT를 한번 하고 싶은데. 힘이 있으니까. 이번에 도서 보니까. 그 벤지 프레임프가 올라왔더라고요. 어, 벤지가 갑자기 확 땡기고 있어 지금. 디스크 브레이크죠? 네, 그 프레임. 아, 그 바퀴 50, 오고 쓰겠네. 58 사이즈 320만원에 프레임 올려놨던데. 와, 네. 이거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돌 요철 하나 밟으면 닿겠네요. 24C까지가 맥시멈이에요. 지금 이거 23C예요? 네. 어쩐지 얇더라. 완전 근본 디아이트인데요. 네. 정말 디아이트 조상님. 진짜 어려워 보는데 이거. 나 입문할 때 이거였는데. 제가 제일 처음에 디아이트 오태 할 때 이제 이게 없어지고. 네. 여기 이덕거리 19 이덕거든요. 그 앞에 모델까지 다 이거 썼었는데. 대박. 근본 디아이트. 근본. 뭐 미친 갑자기 대신이야. 용우야 가자. 자전거 길도 빨리 와보겠다.
비포니까 소식 게임 필요하니까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17분도 안 걸렸어. 오오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한참 했어. 나의 출근 썰매 가자 출근하자. 아니 자란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? 어디서 온 거야, 갑자기? 어? 선생님이 바로 밖에 그러니까 사이로 왔는데 뭐지?
실제 이제 이제 가시면은 1시간 20분 걸렸으니까 10시면 도착하시겠네요. 그러니까 보통 제 페이스로 가면 10시 반에 도착하겠다. 그러니까 오늘은 더 빨리 갈 것 같아요. 다음에 11월에는 그 맥모닝 먹으러 가시죠. 맥모닝 뭐를? 왔다가 다시 타고 가시려고요? 그래야죠. 맥모닝 먹고 찢지겠는데요. 금성산, 금성산 레디폰 도고 자락. 금성산 자락. 금성산 자락 레디폰 도. 와 멋있다. 와 이런 날 거기 어디야? 그 한색골 넘어간 그 월성제인가? 그 한색골하고 그냥 그 알루르 대다꽃 제일싼게 20만 원인데요. 필요가 없어. 와 저거 타고 보고 싶다. 저거 타고 나뭇가지 금방일 것 같은데. 저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. 저기서 출발하던가. 어디서? 거기 어디 이상한 천연 염색 박물관. 네. 아 거기서 출발했어. 네. 아 봤어. 뭐 있었어 사람들 거기? 거기서 체조하고 있더라고요. 앞에 간 사람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포스가. 나주 팀 아니에요 저기? 나주 팀인가? 일단은 메시요? 아닌 것 같은데. 일단 S 속에 아소스 입었으면 끝났어. 다음에 보죠. 다음에 또 봬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해요. 있는 소금날 하기를. 여기 너무 강력해 보이네요. 여기는 여기 너무 강하네요. 안녕하세요. 남학령. 와, 이